예, 저 기대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안녕하세요. 그로울링하는 남자 김종국입니다. 목소리 아주 뭐 굵직합니다. 올해 역시 30대 초반입니다. 미혼이고요. 커피와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관리하는 회사원입니다.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다고요? 예, 그 헤비메탈 밴드 페디그리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우팅하는 남자 김종무 이렇게 된 시원하게 한번. 사실 샤우팅은 아니고요. 그럼 그로울링이라고. 네. 예, 괴성 그 짐승 소리 내는 그런 메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차이가 뭐예요? 샤우팅하고 그거하고. 샤우팅은 김경호 가수 김경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르는 건데 그로울링은 짐승 소리라고 소위 익스트림 메탈이라고.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래요. 네. 샤우팅도 뭐 더 소리 높게 하면 다 짐승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좀 틀려요. 그로울링. 그로울링 한번 해봐야 되나요? 네네네. 한번 해주세요. 아 나쁘죠. 마이크 좀 이렇게 좀 멀리 하시고. 그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뽀라라! 이런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를 치십시오. 박수. 네. 글로링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회사 직장 다니고 계시고요. 네. 어떠세요? 지금 그 방송을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국민이지원 이 프로그램을. 원래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냥 동생이랑 술 한잔 하면서. 근데 동생이 DJ를 하고 싶대요. 근데 SBS 라디오에 이런 프로가 있다고 자기는 할 거다. 형도 한번 해봐라. 네. 근데 동생은 안 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해봤는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왔어요. 네. 너무 떨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고 바람 잡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환아, 고맙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같이 왔다가 예선에 안 되고 또. 그렇죠. 나도 성우 시험 보러 갔을 때 을동원이랑 같이 갔는데 을동원이가 떨어지고 내가 됐거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럴 수 있어. 자, 세 분의 도전자 만나 종목 씨. 순간을 놓치지 말자. 오늘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선배가 제 아이디어를 홀랑 다 본인이 낸 것처럼 발표하고 칭찬을 들었어요. 띵동 소리와 함께 시작해 주세요. 아, 정말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진짜 기분 같아서는 외진 곳에 끌고 가서 좀 취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흥분해서 뭐 될 일 있겠습니까? 좀 마음 가라앉히시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세요. 아무래도 그분은 나중에 뒤통수 크게 당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주인공, 지금 사연 보내신 분들은 언제 한번 크게 더 잘 되실 거예요. 마음 푹 가라앉히시고 기분 푸시라고 노래 띄워드릴게요.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릅니다. Heaven.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뽀시기, 희극인 이용식. 지금 뭐 주제 소개 드릴 때 너무 무게를 잡으시니까 무서워. 자, 띵동소리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왕영은 씨가 뽀뽀뽀 언니 하셨을 때부터 쭉 봐왔던 세대인데요. 네네. 요즘에 어떻게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되시나요? 뭐, 이 사업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은 이미, 제가 같이 하던 친구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 예. 저도. 복잡하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그런 이용식 씨 캐릭터를요. 가끔씩. 되게 보면 예. 어렸을 때 좋아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좋아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따로 개그 프로를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아, 개그 프로보다도 코미디 프로를 정말 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코미디. 개그와 코미디 차이는 엄청나니까, 코미디라는 그런 장르가 또 있어요. 개그와 코미디의 차이는 뭔가요? 저도 모르겠었네요. 우선 이 글자 숫자가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이 개그라는 건 코미디의 일부분이죠. 코미디의 예. 일부, 한쪽.
이 코미디라는 건 전체 이 토탈 이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 기대됩니다. 네.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학교 2학년 그 해의 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가 음악 동아리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을 때 얼마나 눈이 부시던지 순간 멍해졌었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뿐이었으며 아침에 눈 떠서도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녀가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상상하며 웃음 지었죠. 그렇게 그녀는 제 첫사랑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첫사랑은 피아노 건반을 맡았었는데요. 그녀의 손끝에서 듣기 좋은 반주 음악이 연주됐고 저는 그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멈추기를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하길 바랬었죠.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녀와 함께한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옆에서 피아노 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미소를 띄우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클래식을 보면 조승우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입가에 미소가 띄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 말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아마 그녀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용기 내서 고백해볼걸, 당신을 좋아한다고 얘기해볼걸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박힌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의 모습 그리고 함께 노래 불렀었던 그날의 모습들은 제가 숨쉬는 동안은 계속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김종국 씨. 예, 오늘 너무 많이 떨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저희 밴드 패드그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